네, 저도 한 시민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요. 특히 북한이 긴장 고조에 유감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불안정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이 북한이고 또 남한 정부입니다. 저는 평생 정치학을 했고 제도화, 정치 제도화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고 자부했었는데,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는 외교 분야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정부는 편을 정하고 진영을 정하는 진영 대결 외교를 해왔습니다. 외교는 수단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데, 더하기 외교를 하지 않고 빼기 외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만나는 것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외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을 들면 편해지는가? 전혀 편해지지 않고 지금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했던 가치 외교는 가치가 있는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제시키는 진영을 나누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필요 없는 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특사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만나야 될 쪽이 역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것이 공개가 힘들다면 비밀 외교를 통해서라도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력 강화시키고 확장억제 새로 다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인은 그리고 집권자는 여기서 외교와 협상과 대화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조차도 지금 북한한테 그런 신호를 양면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됩니다. 2017년에는 북미가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우리가 중재를 해서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북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대강과 긴장 고조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이 시기를 맞아서 오히려 외교를 더 다변화하고 다른 외교적 수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이 정부의 당면한 가장 큰 과제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